최고채입니다. 요즘 인라인스케이팅 배우는 재미에 쏙 빠지신 분들 많죠? 인라인스케이팅이 인기 있는 건 바로 운동과 재미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매력 만점인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라인스케이팅에 도전해볼까요? 인라인 스케이트는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한다. 인라인 스케이팅을 배우려면 먼저 장비 구입을 해야 하는데 종류가 많고 가격도 다양해 선택이 쉽지 않다. 빠른 스피드를 내기 위한 경주용으로 제작된 레이싱용은 발목 부위가 낮고 5개의 바퀴에 일반용보다 긴 프레임을 가진다. 특정 설치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의 묘비를 연출하기 위해 제작된 어그레시브는 4개의 작은 바퀴와 그라인딩 기술을 위해 H블록 프레임이 장착된 것이 특징이다. 슬라럼은 신속한 방향 전환을 위한 짧은 프레임과 발목을 많이 움직이는 슬라럼의 특성상 하드부츠로 발목을 고정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피트니스는 가장 일반화된 스케이트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각 기능에서 고루 뛰어나다. 건강과 체력 훈련 등에 쓰이는 피트니스는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바퀴 크기는 클수록 빠른 속도를 내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초보자들은 피트니스용인 76에서 82mm 사이가 알맞고 내구성을 나타내는 굳기는 78A에서 80A 사이가 적당하다. 스케이트 크기는 매장에 직접 가서 신어본 후 결정하도록 하고 발이 약간 부은 상태인 저녁에 가서 고르는 것이 좋다. 나중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 약간 조인다는 느낌이 들 만큼 잘 맞는 것으로 선택하고 발볼이 넓다면 조금 여유있는 것으로 고른다. 처음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으면 발에 통증이 올 수 있는데 대개 부츠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끈을 여유있게 매거나 마사지를 해준다. 곡체이의 이것만은 꼭! 보호장비는 꼭 착용해야 안전하다. 보호장비에는 기본적으로 헬멧, 팔꿈치, 손목, 무릎 보호대가 있는데 스케이팅 시 항상 착용하도록 한다. 헬멧은 공인인증과 검사에 통과된 마크 부착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앞부분이 눈썹 위 손가락 하나 정도 간격으로 착용하고 너무 꽉 조이지 않고 앞뒤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보호대는 보호 범위가 넓고 패드가 다소 두꺼운 초보자용을 구입해야 안전하다. 흔히 잘 타게 되면 보호대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 탈수록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보호대는 꼭 착용하도록 한다. 손목 보호대는 이렇게 플라스틱이 손바닥 쪽으로 오도록 착용해 넘어지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손목 부상을 방지한다. 잘 탄다. 초보자들은 스케이트 신고 바로 서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활주를 시도하는 건 무리겠죠? 우선 기본 자세부터 배워볼 텐데요. 기본 자세에는 V자 서기, A자 서기, T자 서기 등이 있습니다. V자 서기부터 배워보자. 이때 뒤꿈치는 딱 붙이지 않고 조금 떨어지게 하며 양 무릎을 조금 굽히고 서면 중심을 잡기가 더 쉽다. A자 서기는 양 다리를 A자 모양으로 벌리고 무릎을 안쪽으로 굽혀 자세를 낮춘다. 속도를 감소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자세다. 가위서기는 두 발을 평행하게 두고 한 발만 앞으로 내는 자세다.
운전을 할 때 사용하며 장염을 통과 시에도 유용한 자세이므로 잘 익혀두도록 하자. 뒷좌석에는 11자 자세에서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붙여 T자 모양을 만든다. 무릎은 편하게 구부리고 발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펼쳐준다. 두 발은 90도를 이루도록 하고 제자리에 서 있을 때나 경사진 곳에 서 있을 때 적당한 방법이다. 다음은 일어서기와 걷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발 뒤꿈치를 모아 V자로 선 다음 한 발 한 발씩 걷기 연습을 합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먼저 한쪽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손으로 짚은 다음 발 뒤꿈치를 모아 V자로 일어선다. 이때 무릎은 굽히고 양팔은 자연스럽게 벌려준다. 벽이나 지지대를 잡고 서서 한 발씩 걷기 연습을 한다. 잡고 걷기가 익숙해지면 손잡이를 놓고 제자리에서 걸음마를 연습하고 그 다음엔 조금씩 전진하면서 걷기 연습을 한다. 이번엔 넘어지기 연습을 해보자. 먼저 자세를 최대한 낮춰 넘어질 준비를 한다. 무릎과 팔꿈치를 그대로 지면에 대고 슬라이딩하듯 넘어진다. 이때 고개를 들고 손가락은 쫙 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꼭지의 이것만은 꼭! 인라인 스케이팅을 즐기다 보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기울 때가 있다. 이렇게 스케이트를 기울이는 걸 에이지를 준다고 한다. 에이지는 바퀴가 지면에 닿는 면, 즉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 안쪽 에이지와 가운데 에이지, 바깥쪽 에이지로 구분한다. 에이지는 가기와 서기, 방향 전환에는 물론 다양한 상급 기술인 A자 멈추기, 더블 푸시 등에도 응용되니 잘 이해해두자.